자, 점심시간에 챙겨보는 오전시황. 오늘 10월 19일 화요일자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0.67% 상승 중이고요. 코스닥 0.75% 상승 중입니다. 기관외국인 쌍끌이 매수세에 들어오고 있는 코스피 양호하고요. 자, 쌍끌이 매도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매도폭 크지 않은 코스닥은 개인이 매수해 주면서 추가 상승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가 지금 현재 20일, 120, 240일 저항권역에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자, 수급도 양호한 편이고, 미국 시장이 지금 현재 선물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와 궤적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볼수 있습니다. 자, 전일 미국도 양호했으니까요. 상승폭 유지하면서 조정받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물 장 초반에 크게 밀다가 지금 플러스권, 99개 플러스권으로 다시 전환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미국 선물만 크게 흔들리지 않으면 오늘도 적당한 흐름으로 갈수 있겠다. 그렇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아권도 비교적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고요. 환율도 1180원에서 반등 나오다가 다시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이 1180원 밑으로 하회하게 된다면 이후 우리나라 시장 더 양호해질 가능성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전히 2차 전지 섹터 초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뭐 2%가 초강세를 하긴 못합니다만 아까 상승폭을 조금 많이 반납해서 그렇지 10% 가까이 가다가 차익 실현 물량 좀 받고 있는 LNF 그리고 대주전자 재료, 첨보와 같은 종목들 차익 실현 물량도 좀 동반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는 반등하고 있는 반면에 추가 상승하고 있는 반면에 SK 이노베이션은 조금 주춤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위메이드 추가 상승 14%대 강세 나오고 있고요. 미르포 블록체인 접목해서 지금 전 세계에 상당히 각광받고 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NC소프트도 바닥 이제 탈피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5%대 상승 나오고 있고요. 오늘 게임주들이 초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도 적당한 흐름으로 지금 잘 양호하게 가는 종목들 많아 보입니다. 자이언트 스텝과 같은 종목 그리고 위즈윅 스튜디오 덱스터와 같은 종목 여전히 양호하고요. 자, 엔터테인먼트 쪽 하이브 추가 상승 나옵니다. 4%대 JYP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고 JYP도 추가 상승 나오는 모습. SM도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요. YG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YG 플러스는 7,500원대 여기 저항을 강하게만 뚫고 넘어간다면요. 여기 상단 8,400원권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다. 엔터 쪽 최근에 이슈 상당히 있으니까요. 반드시 편입돼 있는 돼 있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이 컨텐트리도 추가 상승 이후에 차익 실현 물량 좀 받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강세 보이는 종목 탄소 중립 40%까지 유지하겠다라는 소식 나오면서 탄소 관련 종목들 탄소 배출권 한솔 홈데코 자 마찬가지 상황으로 초강세 보이다가 지금 현재 매도 물량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는 상당히 양호했던 남북 경협, 미국에서는 자꾸 제스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적대적인 관계 원하지 않는다라는 뉘앙스로 지금 종전 선언이라든지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 자꾸 조율을 원하는데 오늘 미사일 북한에 쏘았습니다. 그래서 상승세 유지하지 못하고 아난티 아쉽게도 마이너스권으로 좀 돌아섰는데요. 자, 적당한 수준으로만 유지한다면 20일 훼손만 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상단까지 15,000원권까지 충분히 한번 반등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7만원 인근에서 여러분들께 매수 의견 제시했고 오늘도 외국계 소폭이나마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자, 추가 상승 기대해 볼수 있는 권역입니다. 나머지 SK하이닉스와 LG전자도 반등 시도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추세를 아직까지 돌려내지 못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와 반면에 자동차 먼저 스타트 끊었고 저항권에서 비교적 양호한 승부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아차 여러분들께 관심 가져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제약바이오의 셀트넨 삼형제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SK케미칼 최근에 강세 이후에 오늘 좀 조정받고 있는데 조금 더 조정받는다면 31만원권 정도로 좀 조정받는다면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은 접근도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비덴트와 같은 그리고 우리 기술 투자와 같은 비트코인 관련 비트코인 미국에서 ETF 승인 소식 나오면서요. 최근에 또 초강세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관심 있게 볼 필요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요. 네이버 카카오도 플랫폼 관련 네이버 카카오도 추가 상승 시도하고 있는 반면에 금융주들이 좀 주춤하고 있고요. 그리고 철강 조선 건설은 여전히 추세를 잘 돌려내지 못한 상황에서 조금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건설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2차전지 소재단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요. 접근하기 좀 부담스럽고 SK 이노베이션 정도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있는데 메이커 3사들 주목해 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제이컨텐트리가 먼저 스타트 끊었습니다. 컨텐츠 관련 스튜디오 드래곤 정도는 관심 있게 볼 필요 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프닝 내지는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는요, 신세계, 호텔 신라, 그리고 하이트 진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 그세 종목 다좀 약세 흐름입니다. 자, 단기적으로 강세, 초강세 보이기보다는 위드 코로나 되면서 서서히 추세 돌려낼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는 것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심시간 때 챙겨보는 오전장 시황 여러분들 최근에 또 많이 시청해 주시던데요. 자, 좋아요, 구독, 모든 알림 설정해 놓으시면요 방송 업로드 될때 시청하기 용이합니다. 추천 영상도 올려놓을 테니까요. 기법 강의라든지 종목 분석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 충분히 도움 많이 될 것이다 그렇게 자신감 갖고 있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닥터 K였습니다.